White is the color of flowers in springtime. Red the color of blood through my veins. Blue is the color of when you were leaving. Tell me, let me know what you feel inside. Cause you. 대구 사범학교는 1923년 4월 1일 일제강점기 당시 초등교원을 위해 대구에 설립된 학교이다. 설립 당시 경상북도 공립사범학교로 출발하였으며 1929년에 관립 대구사범학교로 다시 신설되었다. 1943년 조선총독부의 사범학교 제도 개편에 따라 전문학교 수준의 사범학교가 되었고 1946년 10월 15일 대구 사범학교로 승격되었다. 이후 1962년 2월 경북대학교 경설교육대학으로 개편. 1963년 2월 2일 제12회 본과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되었다. 현재는 대구교육대학교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사범학교는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들 정도로 경쟁률이 높고 우수한 학교였다. 특히 평양사범학교, 대구사범학교, 경성사범학교는 전국 3대 명문학교로 손꼽혔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해설을 맡은 이서윤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구사범학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대구 사범학교 재학 시절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4월에 박정희는 구미보통학교 개교 이래 최초로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생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조선인 학생이 90명, 일본인이 10명이었는데 성적은 51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께서는 정말 떨어지기를 기르셨다고 해요.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범학교 5년 동안의 배움은 대통령 박정희의 포부를 키우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은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이 당시에는 사범학교의 학비를 오늘날처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극소수가 있었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비로 내야 했었는데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 제때 학비를 내지 못하셨다고 해요. 학비를 낼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형님 집이나 부모님 댁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교과목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연히 성적이 최하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사격, 육상, 나팔 이런 운동 종목에서는 남달리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누나 박재희님은 동생 정희의 대구사범 전학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정말 학비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간곡한 설득으로 그래 시험이나 한번 봐라 이렇게 했는데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구 사범학교의 졸업사진과 5학년 때 기념사진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재학 시절에 입으신 교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교복을 입었는데요. 한 PD님도 혹시 교복을 입으셨나요? 네. 이 교복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좀 있죠.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로 좀 제복 같은 느낌? 네.
오늘날 그 예뻐진 교복과 비교하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교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주변의 청년들은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하면 전국의 3대 명문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학교였으니 대통령께서도 이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에는 교복뿐 아니라 모자까지 썼습니다. 모자에는 학교에 그 나타내는 교포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금강산에서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요. 대구 사범학교 3학년 때 금강산으로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은 금강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당시에는 북한으로까지 이동이 가능하였던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여행에 대한 즐거움으로 기쁨이 넘쳐날 때 대통령께서는 당시 우리 민족의 일제시대였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의 아픈 현실과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글을 쓸 정도로 똑같은 17살이지만 항상 자기 민족, 우리 민족에 대한 걱정, 그 생각에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쓰신 문장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 너는 세계의 명산. 아, 내 몸은 아름답고 삼엄하므로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데 다 같은 삼천리강산에 사는 우리들은 이같이 헐벗었으니 과연 너에 대하여 머리를 들 수 없다. 금강산아, 우리도 분투하여 너와 함께 천하에 찬란하게. 온정리에서 박정희 씀. 여러분, 굉장히 비장한 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17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인데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보면서 이 헐벗음을 걱정을 합니다. 그 화려한 금강산 모습에서 머리를 들 수 없다, 부끄럽다, 이러한 문장, 그리고 분투하자, 모두가 노력을 하자는 말, 그래서 온 국토가 천하가 찬란하게, 이런 다짐을 17살에 과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대구 사범학교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비가 없을 때는, 내지 못할 때는 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형님 집이나 고향 집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사범학교의 성적은 예체능을 빼고는 크게 좋은 성적은 아니셨습니다. 이런 성적표를 보면서도 돈 때문에 공부하지 못했던 그러한 가난한 시절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누구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환경을 위해 노력한 점이 바로 이때의 생각을 실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초등학교를 나오고 동네에서도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더욱 슬픈 일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해서 집이 너무 가난하면 여자아이들은 빨리 결혼을 시켜요. 쌀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한 명이라도 숫자를.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친정에 왔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대통령께서는 이 금강산에서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헐벗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분투해서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사범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 절친이죠. 베스트 프렌드는 나팔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외로울 때 또는 어떤 생각이 필요할 때도 늘 나팔을 부셔서 같은 친구들이 나팔의 1인자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실력도 좋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교사가 된 후에도
나팔 소리를 내면은 동네 마을 어른들이,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이 나팔 소리를 들면 아, 정의가 나팔을 불었으니 새벽 몇 시는 되겠군,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나팔을 혼자만 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모아서 악단을 만들고 출장 공연까지 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문화센터나 백화점 곳곳에서 배우기도 하고 길거리 공연이나 노인들께 그렇게 자선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오래전, 더군다나 새끼밥을 먹을 수도 없는 시절에 나팔을 불면서 청년들을 조직도 하고 또 공연도 다녔다는 것이 정말 감동이 오네요. 나팔은 박정희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고, 나팔에서 퍼져나가는 이 소리를 들으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군인의 꿈을 더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범학교 시절 어머니를 뵙고 나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자, 어머니와 박정희 대통령 그 소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새끼를 먹을 수도 없는 곳에 어머니를 두고,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정말 계란 하나를 다 아껴서 이렇게 모아서 아들의 학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부모님들이 학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우리 한 PD님도 혹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학비 마련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밖에 계란 파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네, 대학교 학비를 부모님이 내주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네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닭장이 그 대문 안에 들어가면 있었어요. 그래서 도화지나 크레파스를 살 때는 계란을 가져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물물 교환이죠. 제가 아주 오래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계란을 어머니가 모아주면 학교 안에 있는 문구점에 들어가서 도화지나 크레파스로 바꿔서 썼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한테 로망은 12색이 있는 크레파스를 쓰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6년 내내 8가지 색이 있는 크레파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보면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의 어머니도 똑같이 이렇게 계란을 모아서 자식들의 그 학용품을 사는데 보태기도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대구 사범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가난하고 어두웠고 힘들었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서도 시 속에서 남다른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을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구 사범학교 시절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흥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교사의 길로 들어선 시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